치기 전에는 손목이 위에 있어야 돼. 라켓은 밑에 있고 이 상태에서 공을 때려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어깨 먼저 치시면 공을 여기서 치는 거거든요. 항상 돌려서 나왔을 때는 손목이 위에 있고 라켓 헤드가 내려간 상태에서 땅 치고 땅. 돌아오세요. 아, 등을 보여야 되군요. 네, 등이 보여요. 아~ 그래서 시선은 네. 셔틀을 보고 돌아올 때는 네. 면이 저기 옆에. 아, 면이 여기 옆에 보고 있어야 돼요? 네, 정면에서 치기 전에 네. 뒤를 봤다가 치고 나서는 옆에 보는 여기 보고 그 다음에 정면 이렇게 네. 디즈니팬들에서 아, 이제 스텝도 중요한데 그냥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사이드 한번 밟고 왼발 잡은 상태에서 타이밍 기다린 다음에 칠 때 오른발이 나가요. 사이드 밟고 기다리고 있다가 공 오는 타이밍에 돌려서 발 같이. 그래야 힘을 더 멀리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립은 이제 완전히 백핸드를 잡는 게 아니라 살짝 모서리를 잡은 상태에서 손목이 나와야 돼. 너무 백을 잡아버리면 각도가 잘 안 나와서 살짝 모서리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손목 치고 나서는 정면. 네. 이렇게 하면은 백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네, 밀린 것만 사이드 밟고 땅 쳐야 되는데 굳이 여기 온 거를 백으로 잡으면은 늦추기만 하고 그냥 바로 발 바꿔서 치는 게 훨씬 나아요.